gotta get up. Everybody, hey. 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무대 위에서 불꽃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Just Be. 11개월 만에 컴백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강렬한 제목의 신곡 메듀사로 무대를 박살내고 있는 Just Be. 오늘은요, 박순 부동의 원픽 리더 임지민, 그리고 Just Be의 천재 작사 작곡가 전도연 두 분과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저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컴백을 했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 이게 그거였어요. 그죠? 네. 민망하지만 안녕하세요, 저스비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 누나의 원픽 지민입니다. 정말 부동의 원픽 우리 임지민 씨와 전도연 씨 정말 오랜만이죠. 도현 씨가 진짜 저,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저스비가 있기까지 두 분의 공이 정말 컸는데 시작부터 많은 예능과 라디오 뭐 홍보, 그렇죠. 그때 오고 지금 진짜 도현 씨가 오랜만에 이 두 분의 합이 오랜만에 이제 엄청 오늘 오랜만이에요. 여기 저랑 도현이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데뷔 때 데뷔 때 왔어요. 그때 은발로. 맞아요. 이 스튜디오가 지금의 스튜디오가 아닐 때. 예, 그 정도로 예, 이제 오래됐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두 분은 이게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요즘 친구들이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인기가요 또 전 MC인데 우리 지민 씨가 네. 알잖아요. 그렇죠. 도현도 그때 활동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뉩니다. 세대가 인기가요 네. 샌드위치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샌드위치를 기점으로 나뉘는. 네,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모르니까. 요새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또 다른 걸 팔더라고요. 그럼요, 다른 거 팔죠. 네. 요즘 파는 것 중에 좀 눈여겨본 거 있습니까? 유부초밥? 유부초밥. 괜찮아. 그래도 근데 네. 저는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맛을 네. 봤기 때문에 네. 맞아. 근데 이제 그걸 못 본 세대들은 유부초밥 좀 강추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유부초밥. 이제 3년차 아이돌인데 네. 뭐 우리 스튜디오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팀 내에서도 좀 달라진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인터뷰하는 게 좀 편해졌고 일단은 네, 그죠? 그렇죠. 저와의 만남도 좀 맞아요. 편해졌고 좀 네. 뭐가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와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이렇게 라디오 하거나 이제 얘기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 네. 조금 두려웠어요. 부담?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네. 지금은 또 더 오히려 더 하고 싶고. 아. 빨리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진 것 같아요. 그건 좀 마음가짐 달라졌네요. 네. 도현 씨는? 저는 보기에는 그때 저희 데뷔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 네. 저희 리더가, 씨 네, 리더 씨 몸이, 의상? 몸이 그래 그땐 더 가늘었죠. 슬림했지. 엄청 말랐었어요. 네, 점점 근육이 예, 커져가고 있죠. 저는 그대로인데 네 달라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정말 네, 정말 이제 점점 이러다 이제 김종국 씨가 돼가는 게 아닌가. 예. 이제 몸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 네. 근육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고 예, 그러면서 또 저스트비도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저스트비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 잡아봤어요. Just B잖아요. 네.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간 예전 그룹과 요즘 그룹. 예를 들면 뭐 A, 핑크. 그럼 이제 예전에 미스 A 뭐 이렇게. 진짜 많죠. 알파벳이 많죠. 들어간 그 선배님들 많죠. 되게 많고 그렇죠. 너무 유명하신 선배님. 그렇죠. 요즘에는 뭐 N 믹스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해 볼게요. Let's go. 씨가 정확하게 가사를 기억하고 있네요. 네, 예. 정말 좋아했던 곡이에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네. 다크섹시의 결정체 엠블.
M블랙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M블랙이죠. M블랙. M블랙 전쟁이야. 이때만 해도 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안무가 왜 네, 보이그룹이 막 다 찍고 막 와, 엄청 맞아. 다크하고 엄청 셌어요. 제목이 전쟁이야. 맞아요.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메두사 제가 제목 보고 아 이거 센 거구나 이번에 강렬하다 강렬함.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제목 딱 듣고 음악 딱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타이틀곡을 정할 때 블라인드 네. 테스트를 했어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멤버들이 네. 다 여섯 명 모두가 모두. 이 곡을 아, 불렀어요. 마음이 딱 맞았네요. 네. 네. 상 누군가 한 명은 다른 곡을 뭐 그죠. 고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죠. 후보가 한 5개 6개 있었는데 네, 그 많은 곡 중에서 네. 1등이 메두사라는 곡. 곡 듣자마자 예, 강렬한 거 안무 같은 거 이게 좀 상상이 됐어요? 무대가 그려졌고요. 네. 제가 근래 들은 음악 중에 그 가이드 버전이 네. 어우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만 계속 들을 예. 정도로. 제목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는 제목을 알려주고 들어요? 아니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멤버들마다 1번, 2번이 다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같은 아니 뭐 이거 시험 보듯이 뭐 앞장부터 진짜. 풀고 뒷장부터 풀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저는 3번이 메두사였는데 네. 도유미한테 막 5번이 메두사고. 아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군요. 네. 아, 굉장히 또 치밀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예. 어차피 나오면 다 하는데. 그렇죠. 어차피. 아, 그런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곡입니다, 여러분. 메두사, 예, 예, 뱀의 모양을 약간 형상화한 맞아요. 안무도 뱀의 머리를 예, 형상화한 이런 안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시몬땡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라이브를 선보이는 실력파 걸그룹 엠믹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나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흘렸죠. 빅웨이브, 빅웨이브. 우리 도염씨가 예, 정확하게 그 킬링파티 안무를 기억하고 해 주셨습니다. 예, 인상이 너무 그렇죠. 여기 뭐 규진씨가 뭐 다 했죠. 킬링파트. 곡마다 킬링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메두사는 본인들 생각하기에 어디가 킬링파트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네. 건우가 네. 2절 벌스에 예. 이제 혼자 제스처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네, 네, 그 네. 파트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건우 씨 파트가 네. 예, 도현 씨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이번에 다 같이 발을 구르는 안무가 네, 많아요. 있죠. 네. 기본적으로 리듬이 그냥 쿵쿵쿵 그런 네. 리듬이어서 그냥 다 같이 발을 여섯 명이서 일자로 서서 구르는 아 네. 그래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다 보면 이제 킬링 파트가 또 두 분의 예상과 다르게 정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맞아요. 예상한 대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기대해 볼게요. 엠믹스가 최근에 첫 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저스트 비는 올해 K-콘만 세 번을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미국, 사우디 막 해서 기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때 기사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예, 분위기는 조금씩 다 이 팬들의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온리비의 네. 느낌이 좀 어떻게 달랐는지 일단 열정은 다 네. 세 쪽 네, 네. 세 나라 모두 엄청 많았는데 엄청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미국이 네. 제일 하이텐션이에요. 네, 하이텐션이고요. 오, 하이텐션. 열정이 예. 일본 분들은 조금 그래도 조금 침착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좀 차분한 그런 근데 그분들도 감성적이잖아. 맞아요. 일본 분들.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은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단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저희 팬분들이 계실 거라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이름을 불러주셔가지고 네.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쪽도 사실은 그래 이게 막 얼굴에 좀 뭐 이렇게 쓰고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노출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영상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구나. 네. 전 세계가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고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기억에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메두사를 예. 컴백하기 전에 첫 맞아. 공개를 맞아요. 했죠. 맞아요. 거기랑 또 이미지가 예. 예,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런 예, 것들이 또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그대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링.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빛. 서정적인 노랫말이 참 예뻐요. 음유시인 밴드 CNBLUE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사랑비 틀고 있는데요. CNBLUE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말인데 지민 씨가 그 가사를 정확하게 다 이걸 알고 있네요. 아, 저는 네. 정말 좋아했던 그 K-POP을 정말 좋아했던 예.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네. 예, 그래서 이 가사는 예, 다 이렇게 따라서 부르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또 원래 춤 좋아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아, 네. 또 서정적인 이런 곡을 예, 많이 불렀나요 그 당시? 노래방 가서 예.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아, 사랑비 예. 많이 부른 곡입니다. 네, 예.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신화 속에서 메두사를 보면 돌처럼 굳어버리죠. 그쵸? 저스트비의 퍼포먼스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답니다. 네. 짱 퍼포먼스 뽐내는 저스트비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엄청 세요. 메두사 아, 네. 흐르고 있습니다. 위덴보이즈와 함께 이제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맞습니다. 안무 시험 보고 지민 씨 어떤 느낌이 왔나요? 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아. 생각했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건우가 네. 안무를 그렇죠. 또 함께 예 네. 아니 뭐 본인이 뭐 반 이상 다 잘 했다면서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예 자신감도 정말 좋은 친구라고 가지고 맞아요. 예. 엄청나죠 진짜. 예 아 도훈 씨는 처음에 어떻게 인트로나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셨을 텐데 네 인트로 예. 안무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 이렇게 몸으로만 리듬을 네 번 예. 이렇게 타는데 거기서부터 아 딱 됐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예. 거기서 이제 건우 씨가 멤버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서 안무를 창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갔나요? 네, 저희의 잔소리가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갔어요. 건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 이거를 다 반영하려다 보니 너무 고생했죠. 아, 칭찬합니다 건우 씨.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완벽한 안무가 나왔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장 얘기 좀 해주세요. LA죠 거기가. 맞아요. 네. 근데 막 거기를 막 사막처럼 막 모래 모래 막 밭도 보이고. 진짜 사막 거기 사막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근데 지민 씨는 그래도 민소매를 입은 의상들이 좀 보여서 맞아요. 다른 분들은 더 더웠을 것 같은데. 아, 도대체 막 더웠어요. 가방도 메고 네. 있어요. 가방이 막 이제 페인트 발라져 있어서 네. 막 묻고 또 엄청 덥고 네. 난리도 아니었네요. 아니 그럼 세차장 씨는 어땠어요? 세차장 거기 좀 낫잖아요. 그래도 천국이었죠. 그죠? 진짜 진짜 이렇게 촬영하는 게 행복하구나. 엄청 시원하구나. 그러니까 온도만 진짜. 그렇게 좀 맞춰줘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죠. 그 땅 파는 씬 있죠. 삽으로 네. 그 삽질하는 씬. 그거 네. 그 에피소드 있어요 혹시? 그 에피소드가 예. 이제 저희가 땅을 파서 이제 물병 예. 이렇게 묻는 건데 예.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했을 때 예. 멤버들이 아주 놀리더라고요. 로봇 같다고. 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예, 약간 AI가 파듯이 맞아요, 맞아요. 예. 멤버들한테 많이 놀림 당했어요. CG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CG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 더운데 파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정신이 혼미하죠. 혹시 뭐 우리 온님비가 모르는 또 다른 비하인드 있나요? 촬영할 때 유독 고생을 했다던가, 뭐 NG가 좀 많이 났다던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안무 시험 봤을 때는 그 춤 이제 안무 버전 또 뮤직비디오 봤는데 되게 엄청 멋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네. 안무 신을 찍었는데 네네. 그 드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웠어요. 아 왜요? 가까이까지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아~ 맞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NG를 몇 번 냈던 아, 너무 타이트하게 왔어요. 네. 그래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면 좀 난데 얘는 드론은 카메라 감독님 안 계시고 아니 소리도 무슨 이만한 벌 같 네. 벌이 나는 소리만큼 왕벌 나죠. 네. 왕벌 소리. 예. 어.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NG. 무서웠어요. 아. NG가 많이 났어요. 누구 지민 씨가 NG 좀 났나요? 어, 그렇지. 어떻게? 아, 뭐 딱 보니까 벌써 지민 씨가 검은 또 엄청 많아. 많죠, 또 그런 많아요. 운동에서 근육은 많은데 아. 벌레 이런 것도 엄청 겁이 많아 가지고. 예. 아, 벌레들도 너무 많았어요. 아, 어, 그 어디 담실에서요? 이제 저희가 옥상에서 지금 네, 있죠. 네. 그 호텔 안에 파리가 아, 저는 살면서 이렇게 아. 파리가 많은 호텔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파리가 컸나요? 네, 큰 파리가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다시는 네. 호텔은 가고 싶지 않은. 그 왜냐하면 밤에 조명을 그렇게 켜잖아요. 네. 그러면 온갖 데 있는 그 벌레들이 다 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조명을 밝기 때문에 아마 일생 보실 파리를 거기서 다 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 다시는 생각하고 예. 싶지 않았던. 아, 그럼 이거 좀 바르고 하셨어요? 이런 거 좀 벌레 퇴치제? 어, 안 아니, 못 발랐어. 아, 못 발랐어. 다음엔 좀 그걸 준비해서 꼭 들고 가야 준비해서, 준비해서 가는 걸로. 네. 예, 여러분 뮤직비디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광활한 곳에서 예, 굉장히 멋있으니까 메두사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청순돌의 교과서 에이핑크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노노노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한 줄로 서서 많이 하셨나요? 아, 노노노 이제 학교 축제 가면 항상 그쵸?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뭐 여장이나 이런 것 좀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죠? 네 저는 그냥 네. 묵묵히 응원하는 친구. 아 예 네. 뒤에서 응원해주는 환호해주는 친구들이었군요. 맞아요. 네. 노노는 특별히 막 여러 팀이 이 곡을 하려고 막 어, 맞아 그러기도 아, 했어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예, 명곡입니다. 노노노 에이핑크는 데뷔 일에 맞춰서 팬송을 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팬송이 앨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베인 씨의 자작곡인데요. 네. 어 커밍 홈이라는 맞아요. 곡이고요. 언제나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우리의 집이가 집이 될 수 있겠다. 네. 그, 어, 저희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 공연을 갈 때마다 그 팬분들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아, 여기가 우리 집이겠다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 도염 씨가 또 작사에도 참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느 파트? 아, 요 키워드는 온전히 내 지분이다 하는 부분 있어요. 제 1절 랩 파트인데요. 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미쳐 돌아보지 못했네 어리석은 발걸음. 미쳐 못했네 어리석은 발걸음과 그에 따른 나의 시선 머문 곳에 미소 지은 널 위해. 아, 요 부분, 요 부분은 네. 예 온전히 야 내 네, 아이디어다. 네. 예, 또 신경 써서 녹음했어요. 네, 신경 써서 녹음했고 어, 어떻게 하면 이 감성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예. 생각해서 녹음했던 맞아. 부분입니다. 어떻게 베인 씨 곡 처음에 딱 멜로디 들었을 때 지민 씨 느낌 어땠어요? 와, 저는 이 곡에 조금 욕심이 예.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밴드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고 네. 이런 멜로디를 꼭 많이 내 파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 근데 처음에는 제 파트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파트는 누가 베인 씨가 네 베인 씨가 네, 작곡가님이랑 아 베인 씨가 나빴네. 그래가지고 좀 상처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뺏어야겠다. 어, 그래서 근데 누구 걸 뺐냐 이제 이거죠. 녹음 날 예. 많이 뺏었습니다.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녹음 해보고 네. 그죠 들어보고 작곡가님도 네. 어 여기는 지민이가 낫겠다 이렇게 제가 욕심을 냈어요. 아 혹시 이 파트도 해봐도 네네네.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전체 그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니까 잘 어울리는 분한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엄청 의미 있는 곡이네요 지민 씨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이야. 기억이. 어, 아니 그러면 뭐 도염 씨 파트를 뺏을 수는 없었겠지만 다른 멤버 누군가는 이제 파트를 뺏긴 건데 뺏겼죠. 아마 예. 건우랑 베인이 건우 베인이 아 건우 베인이 좀 네. 아, 뺏겼군요. 맞아, 맞아. 예 어떻게 파트 뺏어서 녹음한 것
들어보니까 어때요? 부스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연습을 너무 잘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지민이 형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 그러니까 네. 누가 듣기에도 지민이 나서 바꿔준 거죠. 그렇죠. 지민 씨 지금 광대 엄청 올라갔어요. 야, 그 연습해오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그만큼 곡에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부터 배인 씨 또 저작권료가 또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순간이니까 커밍홈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팀프레쉬라는 독보적인 컨셉이 있는 그룹 스테이시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스트비의 두 분 지민 도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후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저스트비 러브 게임 혹은 저스트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좀 전에 이제 스테이시의 버블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스테이시의 원래 리더가 이제 수민 씨인데 네. 컴백을 할 때마다 이제 조금 바뀝니다. 예, 두 명씩 리더. 요즘에는 또 두 명 리더 체제인 팀들이 또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온에오프 선배님들도. 그렇죠. 온 팀 네. 리더. 거긴 처음부터 오프 팀 네, 리더 두 명이었고 그리고 트레저. 요즘에는 트레저도 두 분이고 사실은 바뀌는 팀들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영원한 우리 리더 임지민 씨는 혹시 앞으로 바뀔 확률이 좀 있나요? 어때요? 바뀐다면 누가 진짜 바뀐다면 뭔가 만약에 바뀐다면 도염 씨 생각에는 네. 누구 추천이에요? 솔직히 없지. 네. 없죠. 리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예. 아니 뭔가 네. 성격을 생각해봤을 때. 아니 그러면 본인이 부리더를 한 명 더 뽑는다 치면 부리더까지는 누구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도염이요. 와, 이유는요? 도염이가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네. 잘 주거든요. 약간 엄마 역할인가요? 네. 네. 아, 엄마보다는 네. 조금 애매하네. 삼촌? 아, 삼촌 느낌. 네네. 네. 그런 거예요. 그 지민 씨가 예. 리더긴 한데 예. 멤버들한테 말을 잘 못해요. 아. 제가 해요. 아, 그러니까 전달은. 네, 저는 뭔가 그냥 위에서 예.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전체를 봐주고. 도요미가 좀 잘 얘기해 주는 예. 편이어서. 예. 아니 왜 본인이 얘기하지? 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예. 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거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 그럼 리더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내놓으시오. 그렇다기에는 저는 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런 걸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딱 중립을 아주 잘 지켜요. 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네, 흔들리지 않. 아, 네. 그래서 리더를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도염 씨 생각도 그래요? 저는 리더 하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 JMC 리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팀이. 진짜 팀이 아마 아주 산으로 아주 잘못될 것 산으로 같은데. 바다로 뭐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네. JMC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멤버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완전 개구쟁이니까. 네. 아, 저스트비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리더는 그 영원한 리더 우리 임지민 씨가 하는 걸로. 아, 그 부리더는 우리 도염 씨가 앞으로도 좀 하셔야겠네요. 근데 이것도 진짜 멤버들이 다 이렇게 잘 해주어가지고 예. 저 같은 성격에 이렇게 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었다면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팀원들의 합이 참 중요하죠. 예, 요즘 리더가 보기에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멤버 누굽니까? 신경 써줘야 되는? 저는 데뷔할 때부터 예. 앞으로 쭉 예. 상우. 예, 그렇지. 우리 막내가 거기 우리 상우. 상우를 그러니까 온 형들이 다 막내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 예, 쇼케이스를 제가 할 때도 그게 보이고 MC인 저조차도 상우 씨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우 씨가 우리의 애정을 알까요? 아마 알아주길.
알아야 할 텐데. 네, 알아야 될 텐데. 네. 예, 상우 씨 잘 있죠? 우리 상우 열심히 요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복고로 가요계를 뒤흔든 K-POP 퀸 티아라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지금 지민 씨의 그 춤을 보니까 그 춤이 완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걸그룹 댄스를 다 기억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춤학원에 네. 누나들이 네. 항상 이제 걸그룹 선배님들 춤을 추곤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옆에서 따라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안무를 지금도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그때 뭐가 좋았나요? 그때 너무 그 좋은 노래들도 많았고 그때 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들도 너무 많아서 감성 있는 시대였죠. 그렇죠. 네, 맞아. 진짜 K-POP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요즘에도 운동할 때 옛날 음악 좀 많이 들으신다고. 저는 아까 전에 예. 처음 이제 순위에 발표됐던 엠블랙 예. 선배님의 전쟁이야를 예. 어제 딱 그러니까 들었어요. 운동하면서. 옛날 음악들을 챙겨 듣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명곡들이 많습니다. 예. 롤리폴리.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굿, 기럭지 굿, 퍼포먼스 굿, SF9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간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예, 서로에게 넌 이게 진짜 굿이야. 짧게 칭찬 한마디 부탁드려요. 도요미의 예. 굿은 예, 일단은 도요미의 감성과 어, 감성. 도요미의 그림솜씨. 아, 그림솜씨 글솜씨. 야. 감사합니다. 예, 부러워요. 아유. 너무 부러워요. 그림솜씨 또 이제 가사 글솜씨. 좋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아, 고마워요. 앞으로도 많이 공개 부탁드려요. 어, 너무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이 많죠. 네, 네. 이번 앨범에 다 안 들어갔어도 또 맞아. 쌓아놓은 곡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예. 이번 앨범에도 두 곡 제 곡 들어갔으니까. 뒤에 토크가 있습니다. 예,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임지민 씨, 넌 이게 굿이야. 늘 얘기하지만 형의 그 몸은 진짜 아, 비주얼 멋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도 그렇고 비율도 엄청 비율도, 좋고 아, 다리가 진짜 길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춤선이 임지민 씨에 똑같이 쳐도 안 돼요 이게. 예, 그 라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임지민밖에 없죠. 저는 다리가 이렇게 길지 않고. 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 춤은 연습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근육도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예. 제가 부끄럽네요. 이제 5년 전에 6년 전에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예. 그냥 멋있었어요. 몸 예. 비율이. 맞아요. 그 연습생 때 그 전에 제가 임지민 씨 본 거였잖아요. 그죠. 영상으로. 그때도 멋있었어요. 독보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데뷔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어, SF9이 특별한 숙소 규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 이게 속옷이 남성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특정 브랜드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혹시 저스트비도 특정한 어떤 숙소 규칙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 생긴 것도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그 숙소 규칙. 속옷은 여기는 K 아니 C 브랜드 입고 네. 여기는 C 저는 G. G 그렇죠. 다 다르게 입죠. 거의 다 저희도 비슷해요. 아, 근데 네. 멤버들 속옷 브랜드가 거의 다 C더라고요. 네, 거의 다 C. 근데 사이즈가 좀 더 다를 수 맞아요.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냉장고 그 규칙은 그대로인가요? 냉장고 규칙이 깨졌습니다. 어? 누가 깼어요? 깨졌어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용칸에 있는 거 그냥 막 꺼내 먹어요? 그냥 이제. 뭐 개인 건지 공용 칸인지 이제 구분도 못 하겠어요. 아 그 누가 이렇게 그 물을 흐린 거예요? 아 저희가 장을 보면 네. 음료수를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아무 데나 막 쑤셔 넣다 보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개인 칸이 이제 막 흐려진 개인 칸도 거예요. 없고 공용 칸도 없어졌어요. 아, 예전에는 개인 칸이 분명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럼 공용 칸에 있는 거 그냥 먹어도 요즘에는 벌금을 5만 원 안 내요. 그러면 보통 그 공용 칸에 놔두는 개인 예. 네. 아, 공용 칸. 개인 칸에 있는 네. 그 음식들을 그렇죠. 거의 냉장고에 잘 안 놔둬요. 바로 사고 바로 먹고 먹어버렸어요. 네. 아, 그래서 많이 좀 흐려졌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다 보면 또 사실은 내 거 네 거가 또 흐려지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료수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 어떤 겁니까? 저 망고 주스 제일 좋아합니다. 망고 주스 맛있지. 네. 예. 임지민 씨는 음료 중에 저는 예.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주스. 요즘 네. 다르네요. 네. 아, 주스 광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석류 주스. 성류도. 아, 성류. 예.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미녀세요? 예전부터 원하던 네. 예,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두사하고 이제 오렌지 주스 조금 이제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맞아요. 통해서 예, 이런 것들 아 그럼 제가 팡터뷰라고 예 디스코 팡팡에서 인터뷰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저스트비를 모시게 되면은 망고 주스하고 오렌지 주스를 좀 예, 놔드릴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잘 드실 수 있죠. 아 그냥 병채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아 이런 거 망고 주스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망고 주스 저 1리터째로 사먹습니다. 아 그리고 많이 보통 그래 탄산보다는 주스 또 여기는 네. 항상 네, 많이 잘 못 먹어 그래요 많이 주스를 먹으니까 주스를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너 아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영 거래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yesterday 딱 맞는 옷을 입듯 딱 맞는 음악을 할 줄 알았던 블락비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어요.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블락비 예. 추억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Yesterday가 흐르고 있습니다. 원조 챌린지가 지코의 아무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요즘에 뭐 챌린지가 너무 흥행이어가지고 쇼폼이랑 맞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도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대기실 밖을 나갔는데 네. 모두가 챌린지를 찍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후배들 것도 사실은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서 맞아요. 촬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 또 잘해야 되니까. 네. 아니 범규 씨하고 챌린지는 촬영을 했어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아직 촬영을 못했고요. 아, 네네. 또 친구들 네.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이 이제 곧 컴백을 하나둘씩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하면 친한 친구 누구요? 유나이트 윤호 씨? 윤호가 이제 네. 곧 컴백하죠. 네. 예. 아니 그리고 루 씨하고는 우리 템베스트 네네. 응 씨하고는 같이 촬영하셨더라고요. 네. 두 분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떤 친분입니까? 저는 웅이랑 연습생 때부터 네, 같이 그래요. 친했던 그러면 사이였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아 우웅 씨 어렸을 때부터 알았군요. 맞아요. 예 그리고 도현 씨는 네 학교가 한림예고로 갔었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셋이 저랑 막 네, 밥도 먹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분이 루 씨랑 같이 한 영상 봐가지고 엄청 반가웠습니다. 또 저희가 둘 다 데뷔를 하고 네. 웅이랑 저랑 도현이랑 다 데뷔를 하고 맞아요. 찍는 거기 때문에 네. 찍었던 거기 때문에 네. 또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많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많이 좀 촬영을 할 예정인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정말 많은 분들과 네. 함께 챌린지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메두사 챌린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범규 씨 안무도 또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체스데이 필링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죠?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연습 안 했군요. 네. 아, 이제 봐야죠. 서로 네. 예, 이렇게 품앗이니까 아, 예, 도현 씨도 요즘 챌린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확실히 11개월 전보다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1개월 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그때는 막 줄 서서 챌린지를 촬영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진짜 줄 서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로. 줄 서서 어떤 그 스팟이 있잖아요. 챌린지 맞아요. 스팟이. 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나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라지니까 예,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국민 프로듀서의 서막을 알린 첫 번째 프로젝트 그룹 IOI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흐르고 있습니다. IOI 이게 녹음할 때 힘들었대요. 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대요. 아, 발음이 계속하니까 꼬이는구나. 같은 발음으로 계속해서 그런가. 이 멤버들한테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너무너무 고생하셨네. 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약간 앞서서 스테이시도 버블 이것도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엔지 많이 났대요. 혹시 우리 최고의 래퍼 눈치 찬솔이 뭐 귀엽게 한번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3, 2, 1, 큐 찬솔인 버버버버버버. 지민 씨 부탁드립니다. 찬솔인 버버버버버버.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이 곡은 이제 JYP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도현 씨가 앞서서 살짝 예고해드렸지만 두 곡의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됐는지.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 멤버들이 즐길 수 있는 곡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곡을 하고 싶다, 만들어야겠다 해서 유스라는 곡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먼저 만든 곡이죠, 이 유스가. 유스가 나중에 만든 만든 곡이에요. 말 그대로 청춘을 담은 노래고요. 그다음에 얼어있는 길거리에 잠시라도 따뜻한 햇빛이 내리길은 삭막한 세상에 따뜻함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든 곡입니다. 지민 씨는 두 곡 중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곡이 더 좋았어요? 저는 유스요. 유스가 더 좋았어요. 일단 가사를 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겠다 라고 생각했고 멜로디가 아 빨리 콘서트나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을 생각 들어요. 우리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 두 곡이 있었는데 그 얼어있는 길거리에 잠시라도라는 곡도 멤버들이 처음 듣자마자 다 같이 너무 좋아해줘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뉴스라는 곡도 제가 쓴 지 얼마 안 돼서 앨범에 수록하게 돼가지고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죠. 아니 제목이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조현 씨가 이제 곡자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방금 했어요. 그죠? 말하다가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래서 얼잠다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고. 그래, 맞아요. 맞아, 줄여야 돼. 너무 길어요. 아니 DJ인 저도 이걸 여러 번 봤는데 너무 뭔지 알죠? 저스트비의 얼어있는 길거리에 잠시라도 따뜻한 햇빛이 내리길. 이게 어려워. 그래서 멤버들이 도요미가 소개 안 할 때 멤버들이 가끔 그 곡을 소개할 때 헷갈려. 틀려요. 막 잠시 뭐 잠깐이라도 햇볕을 내리기, 햇볕을 내리기, 햇살이 비추기. 우리는 이제 물론 나라는 듣지만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좀 줄였군요. 얼잠따로 여러분 얼잠따로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는 얼잠따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한 두 달 전만 해도 뉴스가 훨씬 와 닿았을 텐데 갑자기 또 추워 쌀쌀해져서 그래서 지금은 또 이 곡을 듣는 게 마음에 훨씬 더 안정이 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제 이 곡 들으면서 IOI가 이제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로 결정된 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두 분도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뗄 수가 없는 두 주인공이라서 우리 그때 투표해주신 팬들에게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잖아요.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때 저의 그 미성년자 시절 어린 지민이를 이렇게 투표해주신 많은 지미 애정단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저스트비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항상 저의 처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한번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애정합니다. 그때 투표했던 1인이 또 접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이 애정합니다. 도현 씨도 한마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덕분에 처음 저한테 주신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사랑 감사 잊지 않으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쏙 성장을 했어요. 진짜 맞아요. 지민 씨 제가 10대 때 봤는데 그때는 17살. 그때는 2001년생이라 그럼 진짜 애기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2001년생 완전 선배죠. 맞아요. 완전 선배죠. 막 2008년생 네, 친구들도 9년. 있고 다 9년도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많이 성장. 인기가요 MC했던 때도 생각나고 맞아요. 우리 지민 씨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또 하고 있잖아요. 저 이후로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고 운학 씨가 아마 제 알고 있는 6년생일 거예요. 06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학 씨가. 와 06년생이요? 예, 아마도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데뷔 12주년이나 지났지만 이분들의 인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B1A4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솔로데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늘 새로운 유닛으로 새로운 입덕문이 열리는 그룹이죠. NCT U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어요. 백이진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미니팬미팅에서 커버한 거 봤어요 제가. 와우. 와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러기타도 맞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겐토를 또 두 분이 맞아요. 아, 이거 정말 요즘에 정말 핫한 이런 안무들을 다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3D도 맞아요. 3D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혹시 커버 계획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요새 유행하는 네. 챌린지도 네. 중요하지만 네. 저는 또 제가 오늘 이제 카테고리죠 네. 추억에 담긴 곡들을 네, 하고 싶어요. 네 챌린지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추억의 챌린지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요즘에 막 스모 챌린지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맞아요. 예전 것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는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 보이그룹 거 해주실 거죠? 네. 네네. 오늘 여기서 또 아이디어 얻어서 네. 2023년 버전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를 날아오르던 팀 짐승돌 2PM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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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목소리가 만나면 만나볼수록 어쩜 빈틈이 없어 예서 예서 그녀 때문에 정말 미쳤어 하루라도 안 볼 수가 없어 어제 너무 바빠 하루 쉬었어 그러자 입에 가시가도 쳤어 뒷모습이 너무 사람을 물게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은 물론 근육도 단단해지는 그룹 몬스타엑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슛아웃 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이 앞에 전주에 그 부르르 떠는 이런 거 안무 진짜 유명하잖아요. 진짜 이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임지민 씨 버전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근육이 떨리는 그 뭐 너무 멋있죠. 선배님들만 할 수 있었던. 정말 션우 씨만 가능한. 이제 정말 몬스타엑스만이 가능한 이런 안무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슛아웃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랜만에 저랑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오늘 이번에 또 조금 부담감이 있었어요. 너무 소연 누나의 러브 게임 라디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컴백하게 돼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는 진짜 더 빨리 찾아와서 다시 꼭 나오고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제발요. 도현 씨는 오늘 오랜만에 또 저랑 함께했는데. 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만 더 늘려주세요. 시간을. 그래도 오늘
이재범 씨 만든 음악들을 다 소개할 수 있어서 아,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예. 어, 두 분과는 오늘 헤어지지만 내년에 또 더 좋은 앨범으로 만나고요. 끝인사로 카메라 보시고 온리비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둘, 셋. 온리비 따랑해요. 감사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